나이도 어리고 나이가 지금 20대 초반이잖아. 20대 초반이면은 어떻게 보면 애기지, 애기. 애기인데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애 어른이다. 애 어른. 아까도 이제 초반에 언급은 했지만은 본인이 집안 걱정, 그리고 내 걱정. 모든 걱정을 다 안고 사는 거예요. 내 집안 걱정. 집안 걱정이라면은 내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걱정이라는 게 그냥 걱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와. 그러니까 나이가 사실은 진짜 21살밖에 안 됐어요. 21살이면은 21살 사실 점도 안 봐준다. 네, 맞아요. 점도 안 봐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뭐가 걱정인지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잠깐만요. 진동 좀 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다. 걱정이 많고 태어나가지고부터 시작해갖고 10대부터 내가 꼴랑 살아온 게 지금 21년밖에 안 된다. 21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20년 고민을 하고 살았어. 고민을 하고 살았고 내가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고 누구 하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 누가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지금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 가가지고 전공을 해가면서 살 건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뭐란 얘기가 나오냐면 공부도 내 마음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 공부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했다. 근데 하기 싫어서도 있었을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꿈도 많아지고 앞으로 살아야 될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계획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모든 게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내는 거. 뷰티 쪽으로 있죠. 뷰티. 내가 이거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악이다, 악. 지금은 악이라 그래, 악. 악이 뭐냐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빠지고 깊이를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너무 서러운 거야. 너무 서러운 거야. 울어도 돼. 너무 서럽다. 서러운데, 지금 또 그만두자고 하니, 해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못 안돼요. 그만두고, 못못 그만해. 그만두겠어. 그만두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벌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만들어 왔는데 이걸 어떻게 놓노 하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21살이면은 진짜 꿈 많은 나이고 해야 될게 많고 사실상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언니는 언니가 모든 거를 다 해야 되고 모든 거를 베풀어야 되고 집안에서도 내가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애어른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아닌 가장 역할도 해야 되고 남들이 보면은 그냥 내속 편한 줄 알고 쟤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살았을 거 하는 얘기들도 할 거다. 근데 그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갖고 본인이 그런 걸 오픈하진 않아. 네, 오픈을 쉽게 안 해.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최대 고민이 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걸 사그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있고 이 길로 그냥 말 그대로 악을 써서 가는 게 맞나? 그것도 있고. 그거 안 하면 뭐할 건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뭐할 건데? 그거 안 하면 진짜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일 하고 있지. 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는, 미천이 들어가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100이라고 보면은 지금 언니는 한 70%는 와 있다. 내가 노력으로 그만큼 이끌어 왔다고. 근데 이 나머지 30은
이 나머지 30 때문에 이걸 내가 놓느냐, 이거를 마음을 다 잡고 가느냐의 문제거든. 문제인데 내가 놓으라 소리를 하겠어요? 아니 잡으라고 하시죠. 힘들게 선택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재주가 없으면 하란 말도 안 나오겠지. 재주가 없으면 언니가 끈기도 있고 누구보다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아 하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야. 주변인들한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21살의 나이가 겪어내야 되는 일은 아닌데 그거를 혼자 본인이 다 감당하고 살다 보니까는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나이에 앉아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겠냐는 거지. 네. 맞죠. 한 길로만 가라. 한 우물을 파라. 모르겠다. 그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지금은 흔들리는 시기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조금 재미가 없다 해. 나는 뭔지는 모르겠어. 지금. 재미가 없다 해. 재밌는 기간을 지난 거야. 네. 근데 요거를 넘고 나면 재밌는 게 또 와. 지금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딱 조금 힘든 시기.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설명해 주기로는 우리가 슬럼프라는 얘기도 하잖아. 근데 어느 정도의 슬럼프도 되고, 야, 내가 이만큼이나 해왔는데 이걸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지 본인이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올해다, 올해. 올해만 넘으면 된다. 올해만 넘으면 되고, 그 지금 올해라 해봤자 지금 몇월 달이야? 6월. 응, 7, 8, 9, 10, 11, 12. 양력으로 하면 6개월이잖아. 하반기에 무언가 변화가 들어온다 해. 하반기에 변화가 들어오면 조금 쉬워질 수도 있고 본인이. 근데 지금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취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든 뭐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에 관한 일로 본업으로 뭘 잡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내일을 하면 돼. 근데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약간 흔들림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도 아르바이트 하고 하는데 왜 그거를 본업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건데? 아, 내일? 그래. 아, 내일은 하는데 내일 말고 그 다른 뭘 하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쪽 사람은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권유를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지금은 내일이니까 그건데 그거 흔들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네일이나 뷰티 쪽으로 일이 들어온다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그거 이해했어. 하반기에. 너무 어리고 사실은. 몰라,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어른들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21살이고 어린 애가 이 자기 인생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논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노?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애어른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시근이 멀쩡하다는 얘기지. 근데 머릿속에 너무 생각이 많아.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일이 맞을까?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안 하면 뭐 해먹을 건데? 지금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잘하는 걸 해야 되고 나한테 맞는 걸 해야 되고 우리 사주랑도 맞는 직업들이 있잖아. 맞는 걸 해야 되고 모르면 몰랐지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 경력도 쌓아야 되고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어리고. 아직 할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많고 봐야 될 세상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고 있는 거에 이게 슬럼프면 요거를 조금 극복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해주고 싶고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그래도
사람이 이제 그렇대. 집에서 어쨌든 복이 조금 없으면 나가서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주변에 지인들, 그러니까 친구들 복은 크게 없거든. 친구들 복은 인복은 더럽게도 없다. 없는데 업계나 내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나를 도와주려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데 한눈을 안 팔았으면 좋겠어. 네.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할게요. 진짜로? 네. 그러면 내년 이맘때의 모습은 달라져 있어. 내년 이맘때 와봐. 진짜로 내년 이맘때의 모습은 달라져 있대.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그거 약속만 지켜주면 어쨌든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것 같아. 근데 고민을 본인 스스로가 하니까. 네, 계속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 맞지? 응. 잘하고 있나? 이게 맞나? 그러니까 돈 걱정도 안 할 수가 있나 사람이 맞잖아.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돈 걱정도 조금 내려놓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만들어진다. 이때까지 그래왔다. 이제 그게 언니 본인의 노력이지만 내가 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건 있어. 걱정하지 마 진짜. 알았지? 네. 화이팅!